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국민이 이렇게 갈라지지 않고 정말로 하나가 될수 있다. 네. 그렇게 모을 수 있는 후보다. 그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꼭 하고 싶은 그 제2의 한강의 기적, 그 과학 강국. 저도 이제 과학자이고 하다 보니 정말 저는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실현해 줄수 있는 능력이 있는 후보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듭 아마 아까 그안 후보가 말한 것하고 비슷한데 이제 우리나라에 그 아주 우수한 인재들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러한 인재들을 이렇게 당이라든지 뭐 생각이라든지 이런 걸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완전 초월하고 선택하면 아마도 가장 그 우수한 그런 정부 내각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혼자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얘기는 하지만 제가 그런 것에 그러니까 개입을 하는 것은 우선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의 관점은 주로 학문적인 그런 관점인데 이런 관점과 실제로 일하는 정책에서의 관점 분명히 다를 것이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어떤 의사결정 구조가 있는데 거기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영향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배우자는 사실 좀 약간 불균형적인 영향이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가깝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좀 경제를 지켜봤는데 많이 달라졌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지금 하는 말 중에 더 좋은 정권 교체, 더 좋은 정권 교체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세 후보를 놓고 그냥 상식적으로 조금만 쉽게 생각하면 쉽게 나는 어떤 사람이 후보가 되느냐라는 알겠습니다. 결론이 나올 거고 생각합니다.